짜장 맛좀 보게. 그리고 짜장면. 이쪽 테이블에 저희는 짬뽕 위에. 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이 보은 아버님 뵈러 와서 마로면 와 있어요, 보은에. 여기 태화루라고, 보은 짬뽕, 그, 꼬막 짬뽕, 일빠따. 예, 어쨌든 왔은 게 최고 유명한 집 와서, 밥을 함께 먹어야죠.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왼쪽에 짬뽕집도 보이는데, 좀 더 가면 태화루가 있어요. 전에 한번 왔다가, 그때 마침 저희가 시간이 하면서 식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태화루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알기가 거기까지 가까웠지 봤는데, 예,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이제 보은 아이씨로 나와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혹시라도 이쪽에 오시면, 좀 얼큰한 꼬막자목 땡기면, 요 태화루, 요 오른쪽 편에 간판 빨간 거 보이죠? 요쪽에 농협 맞은편에 하루마트. 맞은편에 태화루. 여기 길가에 있어요. 노포예요. 예, 무지하게 오래된 집인데, 저번에 한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아유, 그냥 먹들 못했어요. 여기 태화루. 꼬막짬뽕 써있죠? 예, 1위로 갑니다. 입장. 먼저 포스가, 원조 꼬막짬뽕이나 포스가 상당히 세게 들어옵니다. 착한가게라는 표치와 함께 주소는 이렇게 돼요. 자, 4인 이상이 앉아서 우리는, 두 명, 세 명이 따로 앉았어요. 민국인은 차에서 좀 인도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QR은 먼저 인증받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랑 연대를 이어보고 그냥 산토미스에 혼자 이렇게 음악을 엄청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나오죠?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가 되고 있어요. 짬뽕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짜장 시켜서 조금 저렴한 다른 메뉴는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석유 난로, 이게 난로니까. 겨울이니까.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 이런 것도. 배론빵에 메모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11월 20일 훈이 왔다 갔다. 훈이 왔다 갔냐? 2012년에는 연인 가솜 영주 나은 먹고 가. 참 이 한국 문화재 이런 게, 이런 정감 있는 게 벼룸박의 천재예요. 우리 목단 그림 이런 달력이 보이고 산악회에서도 왔다 가고 많은 분들 왔다 갔네 이렇게. 여기가 비밀 하우스 같아요. 이 안에서 먹으면 맛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꽃 그림이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태화루 너무 맛있게 먹고 가요. 번창하세요. 이런 메모도 보이네요. 짜장 맛좀 보게. 짬뽕. 그리고 짜장면. 이쪽 테이블에 저희는 짬뽕 두 개. 꼬막 짬뽕이 두 개. 아버지 거랑 제 거. 네. 또 아버지 원체 짬뽕을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태화루 와서 짬뽕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합니다. 이 뷰가 좋네. 이런 정감 있는 벼룩방과 함께. 젓가락, 나무 젓가락. 아이고. 이것도 한 숟가락씩 먹어. 옛날 짜장. 아우, 면이 좋네. 양도 많이 좋네. 양 무지하게 많네. 유부가 그렇게 귀한 맛이 있잖아. 국물에 일단 불맛도 싹 나고 구수하면서 얼큰합니다. 아, 고기도 들어가는구나. 고기 고막짬뽕이네. 바다가 없는 고향이네.
괜히 원조치 아니냐고 잘하네. 7,000원 짜장면 5,000원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맛있는 정서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태아로에서 꼬막짬뽕 100% 입맛입니다. 아 좋습니다. 맛있게 아, 잘 먹었네요. 네 다음 영상 또 인사드릴게요.